최근에 사탐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뒤늦게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좀 마음이 급할 거고, 좀 일찍 사탐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또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안 잡히네? 이렇게 고민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여름방학 공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맨날 걱정하다 인생 끝나요. 걱정하다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면 내 성적이 올라가겠다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남들이 뭐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돼. 일단 5등급 이하다. 뭐 해야 돼요? 개념부터 정리해야지. 개념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5등급 이하인데 뭐 기출문제 엄청나게 푼다든지 고난도 문제 푼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5등급 이하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개념부터 정립하자. 그 다음 이제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아, 내가 뭐에 약점이 있지? 개념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나? 아니면 특정 단원의 개념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나? 아니면 내가 독해력이 부족한가? 또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매력적으로 정답 중에서 어떤 건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내가 3, 4등급 뭐 운 좋아서 1, 2등급 나올 때도 있고 운 나쁠 땐 3, 4등급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1, 2등급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등급을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3, 4등급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시각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받은 가장 좋은 점수를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받은 점수 중에 최하의 점수를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1, 2등급 나오다가 3, 4등급 나왔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실력이 낮아진 거예요. 운이 안 좋아진 게 아니야. 내가 1, 2등급 계속 나오다가 3, 4등급 나왔다. 그럼 내 실력이 낮아진 거고 다시 실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3, 4등급은 분명하게 뭔가 취약점이 있어요. 이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약점을 파악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모든 단어를 다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훑는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 다음에 1, 2등급 학생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핵심 단원에 집중해야 돼요. 1, 2등급을 맞는데 한 문제 정도 틀린다. 아니면 2등급하고 1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학생들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남들이 안 틀린 문제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맞고 이게 정답인데 꼭 이상하게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사고를 교정해야 되고요. 킬러 단원, 킬러 단원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핵심 단원, 주요 단원에서 꼭 틀린 학생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핵심 단원, 주요 단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계속 만점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 뭐합니까? 실전처럼 연습만 반복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예상 문제집 풀어보거나 예상 모의고사 풀어보면 되는 거지. 다시 굳이 막 낯선 개념 새롭게 정리하고 또 막 새로운 심화 개념 정리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개념 간의 충돌이 이런 게 발생하니까 나는 계속 만점이 나왔다. 이런 학생들 뭐 한다고요? 실전 연습만 반복해라. 그리고 대부분 틀리지 않으니까 오답 노트도 만들 필요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한 문제 정도 틀린다? 그럴 경우는 아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계획의 달성의 원칙은 이겁니다. 초심을 제발 잃지 마라. 나 개념 정리하려고 했는데 옆에가 야 지금 개념 한다고 되니? 딴 애들 다 기출문제 푸는데 그럼 갑자기 개념 공부하다가 기출문제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획 달성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무시해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의 진도 또 다른 학생이 또 막 엄청나게 두꺼운 문제집을 막 저거 봐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내 문제집이 너무 얇아 보이는 거야. 너무 빈약해 보여. 그럼 또 두꺼운 걸 산다고. 또 야 생윤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뭐 윤사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또 어떤 학생이 또 공부법을 알려줘요. 그럼 자기가 해왔던 공부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부법을 적용해. 근데 여러분 지금은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이 해왔던 걸 반복하고 숙달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여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버리고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이 쌓아왔던 공부법과 새로운 공부법 이런 게 충돌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딴 애가 뭐라 그러면 코 파면서 그래 응 넌 그렇게 해 난 나대로 간다 이러면서 심드렁한 표정을 지어야 돼. 너무 예민하거나 주위 학생들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거나
학원과 소식에 너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집중을 못해. 자기에게 집중을 못하면 누구 손해요? 여러분 손해요. 여러분이 짠 계획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딴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문제집을 보면 이 문제집이 좋은 것 같고 저 문제집을 보면 저 문제집이 좋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선택에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자기 선택에 확신을 못 가지면 요런 팔랑귀 학생들은요 정답을 선정할 때도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야. 야 3번으로 바꿔 3번으로 바꿔 내 속에 악마가 계속 매력적 오답으로 유도한다고 그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즉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고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발 좀 계획 달성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뭐죠? 초심을 잊지 마라. 초심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에서 얘기하는 뭐야?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자기 실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이후의 목표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방학 전 그리고 방학 때까지는 실력 향상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방학 끝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겁니다. 실력 완성의 시기예요. 방학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여러분 방학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9월 모평 보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하죠. 정신이 없어. 수시 모집도 원서 접수도 그냥 합니까? 6개 학교 어떻게 쓸 것인가? 논술 쓸 것인가? 학종 쓸 것인가? 학종을 쓴다면 어디를 쓸 것인가? 학생부 교과를 쓸 것인가? 최장력 기준 어떤 거? 이 정보 찾아봐야 되죠. 원서 쓰죠. 네? 그 다음에 또 국어, 영어, 수학 9월 모평 끝나고 나면 출제 경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되죠.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끌어올리는 시기는 언제다? 여름방학 전까지다.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실력을 완성하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점검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파이널 승부를 준비해야 될 때다. 따라서 제발 좀 자기 실력을 점검하고 실력에 맞게 공부하자. 자신의 실력은 어떻게 평가한다? 최하 점수.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점수에서 최하 점수가 자신의 실력이다. 최고 점수를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면 가장 최근의 시험이 여러분의 최근의 실력이다. 예전 비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면 실력이 낮아진 거니까 보완이 필요하고 예전 시험보다 성적이 올라갔다면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중하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여름방학 여러분이 만점의 확신을 갖기 위한 학습법에 대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